자, 봅시다.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네요. 그 중에서 3의 배수인 것들만 한번 뭐 해봐라? 한번 합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뭐가 되겠어? 뭐 3이다라는 거는 금방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거는 뭐가 되겠어? 이제 99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제일 작은 거, 즉,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 우리가 뭐 했니? 구했네. 그럼 뭐만 구하면 돼? 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겠지? 항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큰 거, 빼기 뭐 하는 거? 작은 거를 갖다가 D로 나누는 거야. 뭘로 나눈다고? D.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9에서 3 빼면 얼마가 되니? 96이고, 얘를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 32 더하기 1 하니까 33. 즉, n의 개수는 33. 나머지는, 뭐, 2분의 하시고요. 33 곱하기 얘네는 102가 되니까 약분하면 51 이렇게 되겠지. 두개 곱하면 원하는 값은 뭐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100 이하를 7로 나누어 3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게 뭐냐면, 7로 나누어 3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뭡니까?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3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7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몫이 0이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뭐가 된다고?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수는 그러면 뭐가 되겠니? 뭐, 100 적당하게 여러분이 7로 나눠보면은 98이 제일 큰 수가 되겠죠. 그런데 98에다가 3을 더하면 100보다 뭐 하겠어? 커지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91을 가지고 여기다가 3을 더한 90 뭐가? 4가 가장 큰 수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뭐할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야. 가장 작은 수, 그 다음에 가장 모호한 거, 큰 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항의 개수 n이라는 거는 94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되지? 91이 되겠지. 91이면 7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13 더하기 1 해서 항의 개수 몇 개가 된다? 14개가 된다. 나머지 계산하시면 나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이것들은 그냥 한번 정확하게만 체크하면 되고요. 6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이제 뭐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습니다. 계산을 몇번 해야 되니까. 자,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맞지? 자, 3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이거 여러분들이 집합 개념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A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A집합을 3의 배수라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지 얘들아? 3의 배수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B집합을 5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알겠어? 그러면은 뭐 이거 합집합 구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또는 합집합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 a 교 b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a 교 b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3과 5의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15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 자, 3부터 시작하자. 자, 3의 배수 na라고 할까요? 자, 3의 배수 한번 시작을 한번 하면 당연히 50보다 큰 3의 배수 뭐 있습니까? 51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100 뭐가 있습니까? 99가 있겠네. 아, n의 개수는 여기서 빼면 얼마니? 48. 그쵸? 3으로 나누면 16 더하기 1 17.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수, 큰 수, 항의 개수 구할 수 구하는 거 문제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n 뭐 b 5의 배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게 뭐죠? 가장 작은 게 55가 돼야 되겠지. 5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100보다 작으니까 뭐가 되겠어? 95가 된다. 그럼 n은 뭐냐? 95에서 55 빼면 얼마? 45 나누면 8 더하기 1 하면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하면 뭐 문제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n a 교 b
B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15의 배수. 뭐가 제일 작습니까? 그러면 아, 뭘또 생각을 해. 60이 그러기로라니, 진짜. 초딩도 아니고, 진짜. 초딩도 알겠다, 이거는. 60. 그쵸? 제일 작은 거 뭐예요? 아, 제일 큰거 뭐예요? 10. 그치, 9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몇개 있냐? 라고 N은 뭐가 되겠어? 2, 3, 또 계산 안 된다. 또 숫자 커지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2개 더하는 거에서 얘뭐 하면 된다고? 빼면 이런 답이 나올 거니까 계산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수 있다.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15와 서로 소인 거는 몇 개냐?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머릿속에 꼬이기 시작하죠. 서로소가 뭐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잘 들어봐.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5와 뭐라고? 서로소라고. 그러면 얘는 뭔 말이야? 15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15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누구하고 누구하고 3 또는 5하고 엮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오히려 100에서부터 9, 100, 아니,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즉, 51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빼면 얼마냐? 50이지? 그리고 빼기 1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49개 수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서로 소니까 3의 배수나 5의 배수가 뭐 해야 돼? 아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그게 서로소가 아니게 하는 그거의 배수들을 먼저 구하는 거야. 15의 서로소라면 15의 약수를 구하면 3과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만 빼면 나머지는 15하고 엮일 일이 있어, 없어? 없겠지. 서로소가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왜? 어쨌든 헷갈리게 하잖아, 너희들. 그치? 그래서 3 또는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이 친구보다도 15와 서로소인 거에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문제가 더잘 나온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이제 합까지 갈 필요가 없고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니? 26이 됩니까? 23 빼니까 뭐가 되죠? 23이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9에서 누구를? 23을 빼는 게 뭐가 된다?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은, 얘들아, 활용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무슨 문제야? 그냥 식이 없어. 뭐가 없다고? 식이 없어. 물론 이제 뭐 지수, 로그, 그쪽 활용은 식들이 주어져. 왜? 전문적인 무언가를, 내용을 가지고 계산 능력을 보는 문제다 보니까 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이야,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식이 주어져 있어. 식이 주어져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를 보겠다는 얘기야? 계산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네가 좀 복잡한 계산을 할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수 로그 상용 로그 뭐 지수 로그 함수 활용 다 있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연습해 보면 어렵지가 않다고. 왜? 식이 있으니까. 내가 적절하게 대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그러한 작업을 해서 지수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 패턴은 뭐냐면 식이 없어요. 식이 없는 거는 그렇게 식 만드는 게 복잡한 거는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려는 거를 갖다가 X라고 잡아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식을 만들면 당연히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같다를 이용하면 미지수 하나는 뭐할수 있겠어? 구할 수 있겠지? 이게 활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민규는 문제가 X인 수학 문제집에서, 자, 수학 문제집이 지금 X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는 A 방법으로 풀든 B 방법으로 풀든 문제의 수는 어떻게 써, 얘들아? 똑같겠지. 맞죠? 이렇게 풀겠다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이렇게 풀겠다 계획을 세웠어. 결론적으로 두개 문제 수는 뭐 하겠어? 아, 똑같겠지. 거의 초등 문제입니다. 이런 수준은 거의.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지? 첫째 날 15개 푼대. 그래, 15개 풀라고 그래. 이렇게. 더하기. 둘째 날부터는 매일 문제 수를 D만큼 뭐 하겠다고?
증가시키면서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면 24문제가 남는데, 이거 여러분이 뭐만 할수 있으면 돼? 계산만 할수 있으면 되겠지. 자, 첫째 날이 몇 개라고 얘들아? 15개야. 두 번째 날은 뭐야? 15개 더하기 d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 날은 뭐가 되겠어? 15개 더하기 2d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풀었다고? 아홉째 날. 그럼 아홉째 날은 뭐가 되겠어? 15 더하기 8d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몇 문제가 남았다고? 24문제가 남았다. 와, 이거 식 세우는 거 너무 쉽죠? 그쵸? 자, 얘하고 이거는, 그 다음. 이제는 첫째 날 30문제를 풀었어. 그 다음 날은 똑같이 문제수를 뭐만큼 해더라? D만큼 증가시켰어. 여기에서 D와 여기에서 D는 똑같은 D가 되겠지. 만약에 다른 D를 말할 거면 D1, D2로 가든지 또는 알파, 베타로 가든지 그렇게 갈 거야. 문제 속에서 뭔가 미지수가 똑같은 미지수도 썼다라는 거는 그 값은 똑같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30 플러스 D 이렇게 쭉 가겠지. 맞습니까? 그랬더니 몇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30 플러스 6D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몇 문제가 남았다고? 39문제가 남았다. 이 얘기하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A고 이게 지금 B니까,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미지수는 뭐 하나? D 하나. 그럼 D 구하고 나면 이거 싹 더하는 게 바로 뭐야? X 값이 되겠지. 그쵸? 그냥 이런 문제입니다. 초딩, 중딩 수준의 문제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식 세우는 것도 절대, 아니, 쉽지? 연습해보세요. 자, 여기 볼게. 첫째 항이 m이고, 공차가 1이래. 얘들아, 공차가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속된 자연수야. 뭐라고? 공차가 2라는 거는 홀수 아니면 짝수가 되는 거야. 자연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괜히 이렇게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지. 별거 아니야, 그냥. 2, 3, 4, 5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쵸?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오케이. 5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속된 뭔가 자연수의 합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걔가 뭐가 됐다고? 50이 됐대. 그랬을 때 m 더하기 뭐일까? 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m은 10보다 뭐라 그랬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어렵게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요. 단순합니다. 첫째 항이 뭐죠? m. 두 번째 항이 뭐죠? 그치, n 플러스 1. 세 번째 항이 뭐죠? n 번째 항이 뭐죠? n 플러스 n 마이너스. 자, 이런 게잘안 되면은, 자, 이게 첫째 항이잖아. 이게 둘째 항이잖아. 이게 셋째 항이잖아. 얘들아, 변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항이 변함에 따라서 뒤에 뭐가 바뀌어? 상수가 바뀌잖아. 그치?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거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야. 응용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자꾸 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변함에 따라서 누가 변하냐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이제 얘가 n 값이라는 거는 얘도 바뀌었잖아. 그치? 바뀌면 당연히 뭔가 바뀌겠지. 누가 바뀌냐?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 된다고. 1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2잖아. 규칙만 딱 찾으니까, 아,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 뭐한 거구나? 작은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아니겠어? 그쵸? 이거를 다 더했어. 더했더니 뭐가 됐대? 그치, 50이 됐대. 그러면 m 더하기 뭘 거란 얘기야? n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일단은, m하고 숫자를 좀 나누면 되겠다. 그치? m하고 숫자를 나누면 m은 몇 개? n개가 되겠죠. 항이 n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항마다 m이 다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당연히 m은 n개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싹 끌어모으니까는 어디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m-1까지 합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러분은 이거는 할 수가 있네요. 자, m 곱하기 n 더하기 얘는 2분의 오케이? 항의 개수 몇 개? m-1개 곱하기 첫째 항 마지막 항이니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이 친구가 뭐라는 얘기니? 50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양쪽에 2 곱해보자. E, M, N 플러스 얘는 N 제곱 마이너스 N은 뭐가 되겠어? 10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이거를 항상 자연수가 나오잖아. 뭐가 나온다고? 그럼 어떤 걸로 표현해야 돼? 이게 배우면 돼, 배우면. A 더하기 B가 5라고 A가 B가 9에 못 구해. 구하지만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이게 5니까 그렇지. 만약에 100이라고 해봐. AB가 자연수야. AB 몇개 있겠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더하기로 뭔가 표현하는 거는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로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바로 뭐라고? 부정방정식이라고. 고1 때다 이미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니네 머릿속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부정관계식의 핵심은 뭐냐면, 더하기 꼴로 나타내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식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떤 꼴로 나타내는 거니? 곱하기 꼴로 나타내는 거지. 왜 그러냐면, AB 두 개를 곱했는데 만약에 100이 됐다고 해봐. 근데 AB가 자연수잖아. 그러면 몇개안 되잖아. 뭐? 100에 약수개, 약수밖에 안 되잖아. 그것도 짝꿍 맞춰주면은 몇개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런 문제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만나. 미지수가 두 개야. 식이 내가 하나밖에 세울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런데 뭔가 정리를 하고 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뭐 망칠 거야? 아니라고.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꼴로 나타낸다. 그 얘기지. 어떻게 곱하기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n으로 일단 묶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럼 n으로 묶어봐.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여기서? em.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뭐가 돼? m-1이 뭐가 되는 거니? 100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차피 자연수잖아. 자연수라는 조건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에게 대입해서 풀라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거 뭐 한번 해봐. 얘가 2일 때 얘가 뭐가 되겠니? 100. 2일 때 얼마가 돼? 50. 3안 되고 4일 때 얼마? 25. 5일 때 얼마? 20. 그 다음에 10일 때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답은 얘들아 어디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할 거면 n이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1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0 되니까 2m이 100이 되면 되잖아. 그럼 m은 뭐가 돼야 되겠어? 5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m이 뭐라 그랬어?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딱 주기 때문에 답이 뭐, 하나, 두 개로 딱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 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익히면 되는 거지. 아, 나는 머리가 없나 봐. 아,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수가 나오면, 일단은 반드시 무조건 뭘로? 곱하기 꼴로. 곱하기 꼴로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뭐할 수가 있어? 이거에 약수들을 이용해서 뭐할 수가 있다? MN 둘다딱 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거 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보통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같아지는 거 말고요. 보통 그 다음 거. 이두 개의 간격 차이가 뭐한 거? 얼마 되지 않는 거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내용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인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파트를 위해서 선생님이 사실 다, 미리미리 다 이렇게 떡밥을 던져놨어, 다. 이 파트가 이제 어렵고, 모의고사는 여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내신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열의 합과, 그러니까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배우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배웠어? 처음에 뭐 배웠어, 얘들아? 일반항을 중심으로 배웠지. 그러면서 각 항이 얼마냐라는 걸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섹션 넘어와서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와서 뭘 배웠어? 합을 배웠어, 합. 이제는 둘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둘이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관계를. 알겠어?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은 SN이라는 거는 뭐니? A1부터 A2 쭉 해서
am-1 플러스 an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sn-1은 뭘까, 얘들아? a1부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니? am-1까지를 더한 거겠지. 맞죠? 쉽게 말하면 s10이라는 거는 뭐가 돼? 1부터 10번까지 더한 거야. S9는 뭐가 되겠어? 1부터 9까지 더한 거지. 자, 지금 이제 여기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나는 지금 A10을 알고 싶어. 뭐 알고 싶다고? A10을 알고 싶은데, 공차나 이런 걸 줬으면 좋잖아. 그치? 근데 S10이 얼마인지, S9가 얼마인지 얘네를 지금 알려줬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S10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A10은? S10에서 S 뭐를 빼면 되죠? 9 빼면 되죠? 이거 그럴 것 같아요? S10이 뭐냐고, A1부터 A10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A1부터 A 어디까지야? 9까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빼면 누구만 남겠어? A10만 남겠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얼마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 S 뭐에서? 5에서. 왜? 5까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누가 없어, 지금?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이게 바로 얘야. 이게 바로 수열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SN이 이렇고, SN-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 여기랑 빼보자는 얘기지. 빼면 여기는, sn-sn-1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쫙 이렇게 뭐가 돼버리니? 이렇게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a, n만 남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이게 바로 수열과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이 마찬가지겠지. 왜? sn이라는 게 뭐야? a1부터 an까지의 합이고, SN-1은 A1부터 AN-1까지 합이니까 등차든 등비든 뭐든 상관이 없잖아. S는 합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는 빼면 당연히 AN이 남는다라는 얘기야.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되죠. AN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근데 나에게 준 자료가 뭐야? SN 자료야. 그럼 나는 SN에서 SN-에서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는 AN은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등차든 등비든 뭐든 여러분이 뭐 수열이라고 만나는 모든 세계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 SN이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 그랬어? 2차식이라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2N 제곱 만약에 3N 이렇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해됐니? 이렇게 주고 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거냐? AN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어? 만약에 얘들아, H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SN이 이래. H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S7에서 S 뭘 빼면 된다고? 이러면 된다고, 이러면. 그러면 S7은 뭐야?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 7 집어넣은 거. S6은? 6 집어넣은 거. 그러면 어떤 함수 값을 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쉬워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뭐, A7 구하라, A9 구하라, A11 구하라, A 뭐, 13 구하라, A, 이렇게 냈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환장하잖아. 그치? 이거 하나 구하려고 뭐 하는 거야? 7에서 6 빼고, 얘 구하려고 9에서 8 빼고, 얘 구하려고 11에서 10 빼고, 13에서 10, 12 빼고, 뭐, 10 어디니? 5에서 14 빼고 이래야 되잖아. 여기다가 이거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려면 계산은 되겠지. 근데 어때? 불편해. 그럼 당연히 이럴 땐 얘들아 어떤 거를 구하는 게 깔끔해? AN을 구하면 깔끔하겠지. AN 구하면 그냥 7, 9, 11, 13, 15 넣으면 끝나잖아, 그냥.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AN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배우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어쨌든, 일반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뒤쪽에 이제 시그마 가서도 더더군다나 일반항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떤 수열이든지 일반항을 빨리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술술 풀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AN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 SN에서. 즉,
SN에서 SM에서 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AN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과정도 얘는 등차니까 변화 별로 안 복잡해서 두 배, EN 제곱 마이너스 3에서 뺀다는 얘기야. 뭐. 얘를 빼면 이거 정리한 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A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돼요? 아니, 여기 N자리에 N-1 들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 N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N-1 들어간 게 SN-1이겠지. 뭐 했어? 맞지?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 친구를 싹뭐 하는 거야? 정리 쭉 해주면. 이거 막싹 인수분해 해가지고 여기 뭐 하는 거야? 빼면 뭔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게 AN이라고. 그런데 나는 선생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안 시키려고. 왜? 귀찮잖아. 내가 귀찮은 건 당연히 너도 귀찮겠지.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3초면 일반항이 나옵니다. 이런 거안 하고. 자,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자, S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요? 공차의? 공차의 절반. 얘기했었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얘를 보는 순간, AN은 바로 뭐냐? 아, 4N 이렇게 되겠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S1은 뭡니까? 첫 번째 항까지의 합. A1은 첫 번째 항.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기에 꼬리가 만약에 없다면, 꼬리가 있으면 이따 하기로 하고, 꼬리가 없으면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이해되겠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 1. 그쵸?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뭐가 돼야 돼? 마 1. 그럼 마뭐 하면 돼요? 5 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계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일반항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쉽게 쉽게 써먹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는 어땠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지. 그쵸? 왜 그러냐면 SN의 N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우리가 뭐 하면? 알면 그거의 두배 N 하시고 나서 S1과 A1이 똑같게만 뭐 하면 돼? 맞춰주면 그게 바로 AN이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그러면 AN은 뭐냐?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서 열심히 정리해. 정리는 안 나왔어. 그치? 사실 귀찮은데. 어쨌든 이렇대. 그럼 얘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그냥 AN이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AN은 여기 2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니? 4N. 알아듣겠어? 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 1 집어넣으니까 4니까 빼기 뭐? 1. 끝났네, 이렇게. 아셨죠? 네, 이렇게 쓰세요. 자, 이번이 이제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SN이라는 게, 여기까지만 딱돼 있으면은, 쌤이 뭐다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알겠지? 그런데 꼬랑지가 얘가 있으면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 없을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상수항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상수항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여기 볼게. 이 문제를 일단 풀고 나서 다시 또 앞으로 와서 좀 보여줄게요. 자. 얘부터 한번 해보면, 자, AN 구하래, AN. AN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이잖아, 그치?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EN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그러니까 플러스 뭐 하면 돼?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표시가 필요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 친구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AN 똑같이 구합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서만 그냥 구하시면 돼. 똑같이.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되겠어? E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는 A1이 뭐가 돼? A1이 뭐가 돼? 4가 되겠지. 아니, 3이지, 3. 근데 얘는 S1이 뭐가 돼? 4잖아, 4. 첫째 항이 뭐해?
달라. 알겠지? 왜 그러냐면 얘는 첫 질항부터 뭐가 된다라고 하고 구한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구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다 뭐만 표시해 주면 되냐? 아, n은 뭐라고요? 2보다 크다.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만 뭐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 얘를 쓸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첫째 항은 표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은 바로 뭐가 되냐? 이 A1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거가 첫째 항이 됩니다. 그럼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 얘들아? 4. 이렇게만 표시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만. 꼬랑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죠. 알겠어? 이해되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얘는 첫째 항이 얼마라고 얘들아? 4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둘째 항은 얼마겠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이 되겠지?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니? 4에다가 1이니까 뭐가 돼? 9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니? 5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게 9잖아. 그래, 안 그래? 첫 번째 항이 4고 두 번째 항 5란 얘기잖아. 맞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5 맞아요? 괜찮죠? 자, 선생님 여기다가 3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S3 한번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일 거 아니야. 맞지? 3 집은 얼마입니까? 9 더하기 6 더하기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얘는 1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추가된 거야? 7이 추가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3 집어넣으면 7 맞아요, 맞아요? 맞죠? 즉, 얘는 4, 5, 7, 그 다음에 2씩 커져서 9, 1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이 수열이 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얘는 어떻게 가야 돼? 3, 5, 7, 9,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꼬랑지 1 덕분에 첫째 항이 원래 3이었던 게 이거를 접목시켜서 4가 된 것뿐인 그러한 수열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여기 SN에 상수항이 있다라고 하면 첫째 항만 얘를 적용시켜주면 되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첫째 항부터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이야? 상수항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잠깐만 좀 하고 넘어오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라고 돼 있고요. C가 0이다. C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모른다고 이룬다 이런 뜻이야.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뭐 한다?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굳이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보이라고 했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여기 봐봐. 3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다.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될 상수 K의 조건과 그때 뭘 구하라고? 일반항이래. 자, 보세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렇단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면 당연히 꼬랑지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냥 답은. 알겠어? 그리고 그때 일반항은 얼마냐? 우리는 뭐 이거 구하는 거 완전 껌이죠. 이런 거안 하신다고, 이런 거. 알겠지? 그러면 얘가 1이잖아?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2n 하시면 되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5. 플러스 뭐만 해주면 돼요? 3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게임이 끝나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이런 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항 쉽게 구하는 공식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 선생님이 풀이했고, 넘어가서 여기 한번 볼게요. 630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얘들아, 원래는 학교에서 혹시 서술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보거나 그러면, 원래는 무조건 어떻게 구해야 돼? Sn 빼기? Sn-1이야. 그게 원칙이야.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약간 야매야. 꿀팁이야. 그냥. 알겠어? 선생님이 등비도 다 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평상시 구할 때는 쌤이 말하는 식으로 훈련해서 그렇게 구하면 돼. 알겠어? 근데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뭐 어떤 공식적인 서술형 테스트를 보거나 그럴 때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이렇고 이렇단다. A7과 B7이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 상수 P의 값을 구하라. 이거 답지 여러 번 보시면은 이거의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SN 빼기 SN-1 하고 이거의 빼기 SN, N 빼기 SN-1 다 하는 거야. 알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뭐 N하고 P하고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거기다가 당연히 7, 7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 N들이 다 숫자로 바뀌니까 P만 하나 남고 이퀄인 어떻게 그런 식이 되니까 P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지? 어렵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결론은 일반항을 내가 좀 빨리빨리 구하는 게 뭐야? 포인트라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일반항 A에는 2니까 뭐가 되겠어? 4N 하시면 되고 꼬랑지 신경 쓰지 말고 1차까지만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잖아,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뭐 하면 되겠어? 3.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B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BN이라는 친구는 얘가 1이니까 뭐가 되겠니? 2N 하시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P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잖아. 그치? 잘, 여기서 잘 봐. 얘 지금 P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지금 2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2 더하기 내가 꼬랑지 뭐 별을 해줄 건데, 그게 바로 P 더하기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지? 오케이? 나는 지금 누구 찾고 있어요? 별 찾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 넘겨주면 되겠네. 그럼 뭐가 되겠어? P 빼기 1 이러면 되겠네. 알겠니? 이렇게 일단은 연습하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자, 나는 여기에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나오려면 얘가 가질 수 없는 거는 가지고 와야 돼, 무조건. 숫자로.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쌤이 좀 알려줄게, 암산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뭔 말인지 알죠? 당연히 1 집어넣으면 얘는 P 더하기 1이고, 얘도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별이 되니까, 나는 별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알겠어? 자, 여기서 H라고 빛이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7 집어넣으면 얼마야? 25는, 오케이? 7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4 되니까 P 더하기 뭐가 됩니까? 13 이렇게 되고요. P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